그때 다혜리가 이제는 다 나았으니까 이 노랑색 약안 맞아도 되니까 노랑색도 같이 별로 그렸다 이렇게 말해줬거든, 삼촌한테. 근데 또 맞게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원을 들어주는 도희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혜리라는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혜리가 어떤 친구냐면 지금 11살 초등학교 4학년 친구인데요. 6살 때 서울대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고 4년간 투병을 해서 작년 4월에 감사하게 종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제 건강한 삶을 1년 동안 살아가고 있었는데 두달 전인 올해 4월에 다시 재발을 했다고 해요. 재발한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항암 치료로 이겨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다혜리 친구의 소원이 뭐였냐면 핸드폰이었거든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4를 준비해서 다혜리가 갖고 싶은 게 이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혜리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키인 다혜리예요. 다혜리가 지금 그러면 소아암 투병하고 있는 중이야?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지? 봐봐, 삼촌도 서울대병원에서 했었거든. 다혜리 치료받는 곳이 무슨 병동이지? 납병동. 납병, 4층? 3층인가? 지금 이게 3층으로 바, 3층이에요. 맞지? 지금 3층이지? 건물은 똑같은데 층만 바뀐. 삼촌 때는 4층, 지금은 3층. 다혜리가 처음 치료받았을 때가 6살 때? 그렇구나. 6살 때 치료 딱 4년 정도 했다고 들었거든, 작년까지. 그거 뭐가 제일 다혜리 힘들었어? 골수 골수검사? 와, 진짜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삼촌도 골수검사가 제일 싫었거든. 그렇구나. 할 때마다 계속. 수면 마취를 했다가 깨는 거야, 다혜리는? 아, 그러면 너무 힘들지. 삼촌 어떻게 했어요? 삼촌이 원래 처음에 척수검사랑 골수검사랑 약간 헷갈렸거든? 그래서 맨날 영상에 골수검사 제일 힘들었다 했는데 삼촌은 척수검사가 제일 무서웠어. 이렇게 알지? 그 침대 누워가지고 하는 거 여기 알아? 그거 진짜 아프지 않아, 그거? 저다 수면 마취하고 해서. 아, 그건 수면 마취하고 했어? 아, 삼촌은 수면 마취 그거 안 했어. 그 골수검사는 수면 마취했어. 그래서 삼촌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다혜리도 그게 제일 힘들었구나. 다혜리 삼촌이랑 또본 적이 있잖아. 언제 봤었지? 그때 음악회인가? 거기 갔을 때. 맞아, 맞아. 삼촌이 음악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게 이제 다혜리처럼 항암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연 거거든. 근데 거기서 삼촌이 아이들 그림 그려서 발표하고 싶은 사람 했는데 유일하게 다혜리가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되게 뻘쭘할 뻔했거든. 아무도 손안 들어줘서. 그때 다혜리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잖아. 그게 한 3월, 2월쯤이었지. 그때는 이제 재발하기 전. 그치, 재발하기 전이지. 다혜리가 그 그림을 설명하면서 어떤 색이 제일 싫다고 했는데 노란색이야. 노란색. 약 맞는 게 노란색이었잖아. 그 노란색이 제일 싫었는데 별을 노란색으로 그려준 거를 왜 그럼 노란색으로 그렸냐고 물어보니까 다혜리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때 다혜리가 이제는 다 나았으니까 이 노란색 약안 맞아도 되니까 노란색도 같이 별로 그렸다 이렇게 말해줬거든, 삼촌한테. 근데 또 맞게 됐어요. 그래도 다시 잘 버틸 수 있잖아, 맞지? 다혜리 엄청 씩씩하잖아. 삼촌이 다혜리 노란색 약물 맞으면서도 안 힘들게 소원 들어주려고 오늘 왔어. 다혜리 소원이 뭐였지? 말하기가 좀. 말하기 민망해? 괜찮아. 삼촌이 알고 준비를 해왔어. 이거 소원 갖고 끝까지 또 이겨내는 거 알았지? 네. 삼촌이 갖고 올게. 짜잔. 다음에. 다혜라. 네. 짜잔. 이거야.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다고, 다혜리. 맞지? 네. 다혜리가 직접 뜯어볼래?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야. 이게 삼촌이 삼촌 어머니랑 포장한 거야. 오. 뭔가 영롱한 게 나온다. 다혜리가 좋아하면 좋겠네. 다혜라, 이게 갖고 싶었어? 왜 핸드폰이 갖고 싶었어? 아니, 갖고 싶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어. 제가 핸드폰이 한 번에 안 들어가거든요, 주머니에. 어. 그래도 맨날 들렁들렁거려가지고 떨어뜨린 적도 한번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거를. 아, 진짜 삼촌이 선물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진짜. 다시 노란색 약물 맞아도 또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다혜리 꼭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 다혜리 마음속에는 다혜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꼭 이번 투병도 함께 이겨내자, 알았지?
다혜리 잘 치료받고 알았지? 네. 부모님하고 의사선생님 말씀도 꼭 힘들어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알았지? 네. 그리고 다혜리 꿈이 뭐야? 요리사요. 요리사? 왜? 저 요리 약간 소질이 있어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재밌고. 아, 요리하는 게 좋아해? 어. 네. 다혜리 크면은 삼촌한테 나중에 요리 한번 해줘요. 집에서도 가끔 가족들한테 해줘요. 아, 진짜? 네. 삼촌은 이제 계란 후라이 막 잘하거든. 아. 요리 진짜 못해가지고. 다혜리한테 나중에 가야겠다. 다혜리 나중에 또 다 낫고 건강해지면 삼촌처럼 이렇게 어른이 되면은 지금 다혜리처럼 아픈 친구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알았지? 그럼 다혜리 이번 투병도 꼭 힘내서 이기는 거야. 한 번 이겨냈으니까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잖아, 맞지? 네. 무조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께 이겨내자, 다혜라. 응. 알았지? 연락하고 이걸로. 알았어. 고마워, 오늘. 네. 어때, 다혜라? 마음에 들어? 네. 아, 진짜? 네.